나. 네, 감사드립니다. 뭐 성남시는 이제 100만에 육박하는 그런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이 성남 아트센터가 있어서 그 문화예술의 또 요람으로 크게 자리하고 있지요. 네. 그래도 또 크게 이 기대가 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번에 특별공로상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까요? 네, 연예예술발전 특별공로상 시상은 가수 남인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수상도 하시고 시상도 하시고 또 노래로서 또 많은 분들께 찾아갔던 가수 남인혜 선생님 시상 그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작 빨간 구두를 신지는 않으세요. 네. 워낙 우리 명곡입니다만 그러나 구두는 늘 깨끗하게 저렇게 듣고 항상 살려보시는 신사 남인혜 선생님이십니다. 네. 영원한 신사시죠. 엄록환, 안영일, 신규환, 신용식, 배명직, 박수길 그리고 이광현 씨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한민국 연예 기술상 오늘 이 부분은 특별 공로상이 되겠습니다. 네, 실버아이 대표 엄록화님, 이분은 시니어 세대를 위한 중책 방송 실버아이 TV 대표로서 인생 결실기를 돕고자 헌신 경영해 오셨습니다. 네, 그래 우리 예술박 전에 귀한 공로를 담아 이 상패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박수를 담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한국연예기술인 총연합회 석현 이사장 대신해서 네, 남인혜 선생님께서 그 패를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엄록환 씨는 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성인과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한 분이죠. 아, 역시 안경일 선생님께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요TV 회장인데요. 역시 가요TV 대표로서 전통 성인과의 발전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이 트로피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꽃다발 함께 드립니다. 늘 더 큰 발전을 이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자문위원님이신 신규환님이십니다. 교회의 사명과 성서의 진리를 사회에 옮기고자 실천하고 살아오신 분으로서 한국예술발전육성에도 큰 사랑을 보여주신 본회 자문위원이십니다. 네. 이 뜻을 기리고자 연예발전특별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실천 신앙의 그 전도인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우리 문화예술인이란 칭호를 아울러 함께 나누는 분입니다. 네, 다음은 신용식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신용식 네, 선생님께서 선생님과 네, 또 대신해서 자리하고 네, 계신데요. 맛정 대표이사님이신 네. 박수길님이십니다. 한류시대를 내다보고 한류음식과 한국의 맛을 개발하는데 크게 앞장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연예발전특별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해서 전국 연예예술인 모두의 이름으로 상패를 드렸습니다. 네, 아울러서 오늘 네. 이곳이죠. 로운 아트리움 회장 이광현님이십니다.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내에 복합예술문화공간 로운 아트리움을 조성하시어서 한국예술의 육성 발전에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참뜻을 기리고자 연예발전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해서 연예예술인 모두의 이름으로 이 상패를 드립니다. 네, 로운 아트리움에 더 큰 번영을 기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함께 자리하고요. 우리 기념비가 될 수 있는 사진 한 장 남기겠습니다. 사진에 축복을 담아주십시오. 일동 경례. 네, 여러분들이 계신데 제가 좀 마이크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남인혜 선생님 수고하셨고요. 네. 우리 엄록환 선생부터 좀 차례차례 편히 자리하시고 제 소감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바이TV 엄록환입니다. 저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주간방송사로서 열심히 하라는 이 뜻에서 이 상을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줬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안영일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기아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장로로서 또한 본 연예협회 자문위원으로서 우리 많은 연예인들의 활동을 돕는 데 일조하려고 애를 씁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길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 목걸이를 선도하는 맛쟁이입니다.
이렇게 미약한 저에게 이런 상을 주어진 석현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한국 연예 발전을 위해 좀 더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광현님. 안녕하세요. 이곳 로운 아토리움을 맡고 있는 이광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연예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 축하드리고요.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례. 네, 편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또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26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순서는 악단장상 연주인상입니다. 시상은 사단법인 한국연충창작협회 회장이신 작곡가 김상욱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늘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늘 연주 뒤에 세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악단장 여러분들은 참 수고가 많은 그런 직업입니다. 여러분, 연예예술상 악단장상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우리의 악단장 박찬일 선생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연주인상 나팔박 선생님이십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직접 악기를 만지거나 다루거나 혹은 그것을 귀합해서 지휘를 하시는 두 분 먼저 박찬일 단장께 영예의 패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팝소케라 악단장 맡고 있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악단장이기도 해요. 축하합니다. 트로피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KBS 이상가족찾기 악단장이시고요. 경인방송 아이넷 방송 악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후덕함으로 참 많은 분들의 그 인정을 받고 있어요. 다음은 연주인상입니다. 네, 연주인상을 수상한 낙팔박님은요, KBS 6시 내 고향 희망가요 악단장으로 활동하셨고요. 작사, 작곡가로도 명성이 높으신데요. 가수 박상철 씨와 콜라보 활동으로 여러분께 큰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네, 요즘에 또 뭐 이 연주하면서 또 색소폰 연주 하면서 노래도 곁들이는 이런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분 축하해 여러분 격려의 그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악단장상을 수상한 박찬일님과 그리고 나팔박님 수상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팔박 하면은 좀 뭐 함부로 부르는 것 같아서 근데 본인